32번 한 줄로 요약하면. 꼭 그런 것만 하고. 오케이. 내용 요약 1번. 그렇지. 2번. 원래 유명한 의사는 없지 않은 당연히 과학합니다. 보험이 자기 정의적 영역일 때 더욱 그렇다. 이어가면 내가 볼 수도 있다. 3번. 자신의 자아 개념이 놓여있는 부분에서는 영어 전혀 효과가 가능성 없다. 내가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나를 도와주겠다고 누가 이렇게 다가오면, 그건 도움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그치? 거꾸로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명분은 도움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됐나요? 어휴, 봅시다. 세버럴. 서포트. 이펙티브. 블로우. 강타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지. Self esteem, according to, threat to 누구누구에 대한 위협. Passive, supportive, loving, threaten, interpret, imply, incompetence. self-relevant는, 오케이, self-defining 그러면, there is, achievement, undermine, 라고, 훼손하다, 손상시키다, potential, positive effect, rest on, guest, improve, deal with, trick A into B. 그렇지. discourage는, 오케이. 대열로 시작하는 구문 알고 있지, 그쵸? 자, 관계부사 나왔는데, 관계부사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다 쓰인다고 그랬습니다. There are several reasons. 여기 아마 분명히 reasons일 텐데, S를 또 빠뜨린 것 같아요. S를 끼워 놓으세요. several이 나오면 뒤에 단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인지 관계부사 why 이하가 설명해 주는 거지, 그렇죠?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지요? 자, 명사절. 이거는 또 비동사 뒤에 주격 보호 자리지, 그렇지? 그 자리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은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가능한 이유가 대 이하의 완전한 문장이다라고 해석하는 거고, 3번에는 대 이하의 주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대 이하가 관계되면서 주격으로 앞에 나오는 on, area를 꾸며주는 거지. 만약에 그것이 어떤 영역에 있다면 그랬는데, 어떤 영역이냐? 자기 연관적이거나, 자기 정의적인 어떤 영역에 있다면 뭐뭐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동명사하고 사회봉사가 나왔습니다. Receiving help with a self-relevant task. 자기 연관적인 자기와 관련성이 있는 것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 이런 말이죠. 도움을 받는 것. can 앞에가 주어 자리인데 명사 나오는 자리에 나온 receiving은 동명사로 쓰인 거다 이거죠. 이것은 make you feel bad about yourself. 여기 make 사역동사고, 뒤에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 feel이 나온 거죠. 자기 연관적 업무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은 당신이 느끼도록 만들 수 있다 이거지. 기분이 나쁘도록, 나쁜 기분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너 자신에 대해서. 그치? 오케이. 사역동사 나왔습니다. When a friend helps you prepare a meal for guests. 헬프가 사역동사죠? 뒤에 동사원형, prepare가 나온 거지, 사역동사 때문에. 자, 어떤 친구가 도와줄 때, 네가 손님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도록 도와줄 때. 이런 얘기지. 아니, 손님들을 위한 식사 준비를 하는 건 내가 다할수 있는 건데 왜 지가 도와준다고 그래? 그러면 내 자존감이 깨질 수도 있는 거지, 그치? 도움을 주더라도 잘 조심해서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명사절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명사 나오는 자리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태, 이 구문이지, 그쵸? 왜냐면 그것이 이하를 암시하기 때문에, 뭐를 암시하기 때문에, You are not the master chef. You thought you were. 뭘 암시하냐면, 네가 그런, 주방에, 메스터가 아니다. 충분히 숙달된 사람이 아니다. 어떤 네가 생각했던 그런 너인 그런 주방에 숙달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암시하니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본문 32번 들어가 봅시다. 대라 several reasons 몇몇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Why 이하의 이유 그런 얘기죠.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가능한 이유는 that 이하이다. 어떨 때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느냐 하면 receiving help 자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could be a blow to self-esteem. 자존심의 하나의 타격이 될 수가 있을 때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지, 그쵸? A recent study by Christopher Brooke and Jessica Gorin at Rand University examined this possibility. 최근 누가 연구를 했어요? 크리스토퍼 교수하고 제시카 교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르나의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지, 그치? 이 사람들의 최근 결과가 이러한 가능성을 조사한 것이다, 이거야. 도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가능성을 조사한 거지요. According to the treat. 두 셀프이스팅 모델 그랬습니다. 이 자존감 모델에 대한 위협에 따르면 이런 얘기지. 이걸 자존감 위협 모델이라고 해요. 자존감 위협 모델. 자존감을 위협하는 모델. 자, 그런 거에 따르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Can be perceived. 뭐로 인식될 수 있어요? 협력적이다. 그럼 loving. 애정이 있네. 이렇게 인식되어질 수도 있어.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위협으로 인식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만약에 if 삼각형 치고 that help 여기 나오는 that은 지시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만약에 그 도움이 is interpreted as implying incompetence 해석되어진다면 뭐라고 무능을 함축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진다면. 야, 너 혼자 손님, 그거 다 준비 못 하잖아. 너그 능력은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지면, 오히려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야. 자, 이 브루크하고 고렌 교수에 따르면, 도움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무엇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 As threatening, 위협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어떤 영역이라면, 자기 연관적이거나 자기를 정의해주는 그런 영역이라면 위협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거지. 자, 선생님이 강의를 잘하는데 어떤 사람이, 아, 선생님 강의하는 걸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너 도움 필요 없는데? 그렇지. 어떤 자기와 관련성이 있거나 나를 지금 정의해주는 그런 영역에서 누군가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위협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거야. That is, 즉, there is, 즉, in an area, 어떤 영역에서는, 그런데 어떤 영역이냐면, where 이하지요. 너 자신의 성공과 성취가 특별히 중요한 영역일 때는 그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지?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성공했는데,
까딱하면 너 도와줘서 내가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 receiving help with a self-relevant task. 자기 연관적 업무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것은 그래서 어떻다? 1번에 너 자신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이것이 또한 can undermine, 훼손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무엇을 도움의 잠재적인 긍정적 효과까지도 훼손시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당신의 자아가 부분적으로 엄청난 요리 능력에 달려 있다면 내가 요리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존심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라면 다주어 진주어 그것은 딴 사람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자아에 타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언제? 친구가 너에게 도움을 줄 때, 손님들에 대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줄 때. 왜냐 하면은 그것이 대니아를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뭘 암시해? 너는 네가 생각했던 그런 더 메스터 셰프, 유능한 주방장이 아니야라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자아에 타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도움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선의라 하더라도 눈치 잘 보면서 도와줘. 이런 얘기지. 됐지요?